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네, 부산에 온 조민균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예. 오, 네. 아까도 어느 분이 부산에서 오셨는데. 네. 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오셨나 봐. 네, 같이 왔습니다. 아, 편안하시겠네. 현재 조민균 씨. 예. 네, 올해 24살. 네. 오. 군대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요? 예. 지금 공익 갔다 왔습니다. 공익? 예. 오. 공익을 가게 된 이유는? 네? 그냥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아, 그런 일이 좀 있어요. 네, 네. 옛날에 그 공익 가려고 그랬으면 그 백이 좀 세든가 돈이 많아야 되거나 그랬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우리 조민규 씨는 그 오늘 그 보컬 대한민국에 네, 네. 카페에 가입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저는 한 3년. 3년? 네. 아, 3년이면 많이 되셨네. 3년. 네, 5년 됐다는데 카페가, 그죠? 네. 네, 3년 되셨고. 네. 특별하게 뭐 어디 뭐 이분도 뭐 상 받으신 적 많아요? 아,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순수하게 없는 분이 나온 거예요? 예. 어.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그럼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거는? 활동한 것도 없습니다. 라이브 카페라든가 이런 데 활동하는 것도 없고. 아, 그 서울에서 라이브 카페 알바. 알바. 예. 아, 알바. 몇 년이나 됐어요, 네. 알바하신 지. 그때는 1년. 1년 정도 됐습니까? 네. 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무슨 대회 나간 적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라이브 쪽에서 한 1년 예. 활동하셨구나. 네. 어. 학교 때도 뭐 이쪽으로 전공하신 거 없어요? 아, 뮤지컬. 뮤지컬. 이야, 가장 힘든 게 뮤지컬이에요. 그 노래를 하면서 연극을 해야 되겠다, 그죠? 네. 어, 뮤지컬 특별 작품 활동하신 적 있어요? 그냥 그 싱글즈랑. 싱글즈? 네. 어, 거기에서? 네. 오. 안성발로 그냥. 이야, 그러셨구나. 싱글즈에 나오셨던 분이시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야, 네. 그죠? 싱글즈가 뭔지. 아, 그... 좀 약간 15세 이상 관람 같은. 아, 여기 다 15세 넘었어요. 네, 네, 네. 네, 괜찮아, 얘기해도 돼요. 네. 아, 그냥 남자 여자에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네. 네, 그런 그냥.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네. 자, 오늘 불러줄 노래 뭐예요? 네, 불러줄 노래는 이제 이승철의 말리꽃이라. 이승철 씨 노래도 어려운데. 네, 저희. 디지오프에서 가장 금지곡이 이승철 씨 곡이에요. 네, 제대로 된 빅사리로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런지 모르죠. 거의 뭐 통과한 적이 없어요. 네, 어, 근데 통과를 하셔야 될 텐데. 말리꽃? 예. 아, 이 노래 그 이종 씨가 또 불러줬잖아요. 네. 나는 가수다 2에서. 네. 어, 멋지게 좀 불러주기 바라요.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것 지친 두 눈을 마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조차 난 힘들어 이렇게 나 쓰러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니 지금 내가 가야 할 세상 속에 네가 있기에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질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이제 갈 수 있어. 속에 수신 날들이 이제 잊혀지도록.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이제 갈 수 아니 그 체격이 좀 작으신 편이잖아요. 빡시네요. 어 근데 이렇게 야 노래만큼은 어 우렁차게. 아... 근데 별명이 혹시 학교 다닐 때 무슨 별명이 있었을 것 같아. 별명이요? 네네. 리틀. 리틀? 네. 작아서. 예. 네. 아 리틀. 어 저는 아까 딱 들어오실 때 여자분이 남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소리 많이 못 들었 안 들었어요? 네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까?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남자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여자 소리 듣는 게 좋아요? 당연히 남자죠. 당연히 남자가 좋아요. 예. 어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요. 사랑하는 분. 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요? 저요? 네. 털털한 여자. 털털한 여자? 예. 아. 활발하고. 어때요? 예. 살벌해요? 아니요 활발하고. 활발하고 털털한 여자. 예. 오 시원시원한 성격 이런 분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앵콜곡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안 한대. 네. 난 더 듣고 싶었는데 이승철의 말리고 네. 노래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민규 씨, 네 감사했습니다. 네. 오 예. 자그마한 체격에서 그렇게 열창을 하시다니. 네.